주식 투자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버티는 거. 돈이 없는 것. 저는 주식 투자에서 제일 힘든 건 주식 수가 늘어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주식 수가요? 네. 내가 갖고 있는 주식 수요? 아니, 아니요. 봐야 되는 개수. 내가 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통 아파트 살 때 얼마짜리 샀어? 이렇게 물어볼 때 아, 나 3억 주고 샀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평당 5천만 원 주고 샀다? 이렇게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평당 5천만 원에 10평 하면 5억인데 예를 들면 그냥 5억짜리 샀어 하지 뭐 평당 5천. 근데 우리는 주식은 얼마에 샀어? 그러면 삼성전자 7만 5천 원에 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시가총액이라는 걸 봐야 되거든요. 시가총액이 뭐냐면 아파트 매매가랑 똑같아요. 주식수하고 주가의 곱셈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그 기업의 가치를 나타내는데 우리는 그동안 삼성전자 7만 5천 원 비싸네? 이거 7,500 원은 싸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주식수가 몇 개인지를 몰라요. 맞아. 그래서 삼성전자가 옛날에 260만 원 뭐 이랬거든요. 황제주. 네. 근데 지금 7만 5천 원이면 굉장히 싸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이에 주식수를 확 늘리는 액면 분할이라는 걸 했거든요. 액면 분할이 뭐냐면 파이를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맞아요. 쪼개서 이렇게 조금조금하게. 그래서 주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식수가 얼마냐.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식수 늘어나는 게 왜 리스크냐. 만 원짜리 주식 10주면 시가총액은 10만 원이잖아요. 예. 근데 주식수가 20주가 됐어요. 예. 그러면 얘는 10만 원 똑같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주가는 5천 원이 돼야 맞잖아요. 맞아요. 5천 원 곱하기 20주나 만 원 곱하기 10주나 시가총액은 10만 원 똑같잖아요.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수가 늘어나면 주가는 빠지게 돼 있어요. 근데 주식수가 왜 늘어나냐. 회사가 돈이 없어서 그래요. 적자가 나니까 이게 메꿔야 하잖아요. 네. 내가 월급이 100만 원인데 200만 원 썼어. 100만 원을 카드로 내서 메꿔야 하잖아요. 네.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회사가 부족한 100만 원을 주식을 팔아요. 그래서 100만 원어치를 가져와. 그럼 주식수는 늘어나. 그만큼 주가는 빠져. 그거를 유식한 말로 유상증자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투자자한테 돈을 받고 주식을 파는 행위. 그게 유상증자예요. 그래서 유상증자를 피하는 게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거든요. 네. 근데 마니커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를 보면 적자 상태예요. 그런 어떤 자금이 부족하면 결국에 유상증자라든지 네. 이런 방법을 통해서 투자금 회수를 하기 때문에 내년 복날까지 과연 유상증자를 안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리스크를 안고 이제 이말년 작가님이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적자가 오래되면 유상증자가 돼서 제가 또 선생님의 다르지구나. 지금 이 모든 말씀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한 줄 요약. 마니커 팔아라. 맞죠? 선생님. 아, 투자는 본인 판단에. 이래도 못 알아들으면 진짜 바본 거죠?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지? 어? 우량 14%. 아니, 지금.